오늘은 제이어스가 편곡한 문드라 머리 들어라 곡을 들고 왔습니다. 이 곡은 참 오래된 곡인데 제이어스 색깔에 맞게 편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전체적으로 송폼과 그리고 코드들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사실 온라인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기입해 보겠습니다. 베이스의 위치가 그죠? 자리바꿈된 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송폼에선 그 지난주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악보상으로는 V1, V2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 8마디 하고 벌스 1 했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를 다시 시작하는데 4마디만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V1으로 그 다음에 이제 V2로 갑니다. 그러니까 V2로 갔을 때는 피아노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이 확 줄어들죠. 이게 V3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편곡이 좀 더 보컬에 집중되게끔 가사에 집중되게끔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다가 인트로로 들어옵니다. 역시 여기도 인트로 4마디. 그래서 벌스2에는 제가 아웃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시 벌스1. 이때는 좀 더 리듬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좀 더 다이나믹을 조금씩 더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제가 연주한 것들을 또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V2가 왔는데 지금은 아까 V2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이 올라와 있죠. 드럼도 유지하고 여기서 빌드업으로 8분음표로 계속 쪼개주면서 빌드업을 시켜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R. 네, 왜 R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코러스 후렴이죠. 그래서 크레센도로 V3 마지막 부분에 크레센도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리고 이따가 적겠지만은 지금 코드가 후렴에 있는 코드가 이제 베이스 위치가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위대한 신왕 할 때 2분음표로 풀어주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저런 거는 그냥 제가 편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 4마디 한 다음에 V2로 다시 왔죠. 여기서 다시 빌드업 V3로 넘어가서 빌드업을 또 해줍니다. 그러다가 후렴으로 후렴 코드 들어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들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기 때문에 2분음표 위대한 신왕에서 안 풀고 쭉 다이나믹을 유지해 줍니다. 네, 이런 하행 진행은 정말 많이 쓰는 하행 진행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작곡할 때도 좋고 편곡할 때도 좋습니다. 네, 위대한 신. 네. 인트로 아우트로로 이제 다시 빠지기 때문에 위대한 신왕에서 2분음표를 해줘서 다이나믹을 떨어뜨린 이후에 아우트로로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편곡에 다이나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폼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괄호 표시가 돼 있는데 저렇게 해두면은 팀원들이 보기가 좋겠죠. 물론 뭐 제가 본인이 보기에도 그냥 제가 보기에도 편하고요. 네, 저렇게 돼 있으면 전체적인 송폼이 확 들어옵니다. 자, 이제
지금 그 코드들을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다시 틀어보고 있습니다. 네, C가 네 번째 박이 오네요. 그리고 F인데 F의 베이스 A. 네. 그 다음에 빌드업. 네,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확인이 됐네요. 자, 이제 연주로 가보겠습니다.